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 시끄러운 소음이 밖에서 들릴 땐 창! 창문을 닫고 유빌라테 시창 수업을 보세요. 네, 오늘도 이 어려운 이행시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이디어가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예, 시는 많은데 창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행시 올려주시면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앞서서 먼저 지난 수업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저희가 3도를 시작했었고 이 3도에는 장3도와 단3도가 있다고 또 설명드렸었습니다. 장3도와 단3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시면서 3도 음정 안에 도레미, 예를 들면 도레미 안에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있으면 장3도, 아니면 검은 건반이 하나가 있으면 단3도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검은 건반이 한 개인 이유는 왜 그렇죠? 네, 미파와 시도 사이가 피아노 건반에는 검은 건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걸린 3도 음정은 다 단3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레미파, 레와파, 시도레, 시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즐겁게 노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성감 훈련 하겠습니다. 주요 아르페지오 3화음 시창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시창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 연습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음계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시창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서 시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선 어느 때나 정확하게 시창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점음표 그리고 장3도와 단3도 청음입니다. 먼저 점음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음표가 점 2분 음표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음표 왼쪽 음표의 2분의 1 길이를 뜻합니다. 만약에 2분 음표에 점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분 음표의 두 박자 플러스 2분 음표의 2분의 1 길이인 한 박자 플러스 총 세 박자가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점 2분 음표가 보이면 꼭 차근차근 끝까지 세 박자를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음표를 노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문제 13의 A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펴주시고 13의 A번 봐주세요. 특히 이 문제는 점 2분 음표랑 4분 음표가 3도 도약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서 차근차근 노래해 보세요. 먼저 악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 16마디인데요. 너무 길죠?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8마디 영상 보며 노래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보면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치 곡이 끝난 것 같죠? 근데 뒤에 8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1에서부터 8마디의 이 노래를 첫음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불러보세요. 네, 마지막 맞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음 잘 들으시고 박자 잘 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1에서 8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뒤에 8마디를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13의 A, 9마디에서 16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9마디에서 16마디를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첫음 잘 들으시고 박자를 정확하게 세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음과 피아노 음이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 13의 A, 9마디에서 16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무반주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 잘 하셨어요. 네, 이 문제 참 길죠? 이제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로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악보를 보면서 차근차근 내가 읽고 있는 악보의 그 위치와 그리고 악보 내가 상상하는 그 소리와 그리고 자꾸 정확한 음정을 내는 피아노 같은 악기와 잘 맞는지 자꾸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보를 봄으로써 그 음이 그 위치의 그 음을 자꾸 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감을 더 향상시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니까 꼭 차근차근 저와 함께 노래해 주시면 되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뒤로 돌려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문제 13A번 처음부터 끝까지 음을 들어가면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또 음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음감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13의 A번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무반주로 해볼까요? 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잘 해오셨다면 이 문제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13의 A번 무반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맞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13회 2번 첫음 잘 듣고 박자를 정확하게 센 다음에 끝까지 노래하시고 마지막에 피아노와 자기의 마지막 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회 A번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 잘 하셨나요? 네, 어려운 문제, 또 긴 문제였지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간단한 청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음에 대해서 왜 시창 시간에 청음을 하느냐, 또 청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우리 장삼도와 단삼도 청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창을 뭐라고 하죠?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걸 시창이라고 하죠. 청음은 이거의 반대 과정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고 시창하는 게 노래하는 게 시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듣는 음을 상상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 반대로 악보를 그려넣는 일을 청음이라고 합니다. 예, 반대 과정입니다.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시창, 음을 듣고 악보를 그리는 청음. 청음은 시창의 반대 개념인데요. 시창을 잘해도 좋지만 청음을 잘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간단한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또한 청음하는 요령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믿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먼저 영상을 보면서 장삼도와 단삼도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앞에 장삼도는 제가 개 이름을 어떻게 적었죠? 도미, 도레미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단삼도는 어떻게 적었나요? 예, 라, 라도, 라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장삼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레미이고 단삼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계가 바로 라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피아노 건반에 검은 건반을 얘기했었는데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거리는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샵까지 반음, 다시 도샵에서 레까지 반음. 반과 반이 모이면 그것을 음악에서는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건반이 들어가 있는 이도를 온음이라고 하고 검은 건반이 있지 않는 이도를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음은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삼도는 도레미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와 레 사이는 검은 건반이 있으므로 온음, 레와 미 사이는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온음입니다.
예, 장삼도는 이처럼 온음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삼도인 라시도를 한번 볼까요? 라와 시는 검은 것만 있기 때문에 온음, 시와 도 사이는 네, 그렇죠. 검은 것만이 없기 때문에 반음입니다. 그래서 단삼도는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그냥 쉽게 이렇게 노래하시면 됩니다. 장삼도는 도레미, 단삼도는 라시도. 이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첫 음이, 음이 장삼도 음정이 딱 울렸을 때 그 밑에 음이 어느 음이건 간에 그 밑에 음을 기준으로 도레미를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장삼도이고, 만약에 도레미가 안 되고 라시도로 부를 수 있으면 그게 단삼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삼도인데 무슨 삼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삼도일까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 무슨 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음이 첫 음이었어요. 이 지금 소리 들린 이 3도의 미듬, 밑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도레미를 넣어 볼게요. 도레미, 도레미였나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라시도를 넣어 볼까요? 라시도는 어떻게 부르죠? 온음 그리고 반음이에요. 예, 이 음을 라 해보는 거예요. 라시도.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라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단삼도 음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삼도 음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음이 무슨 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도레미를 한번 넣어볼까요? 도레미 맞나요? 예, 이번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도레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라시도가 아니고 도레미하고 맞네요. 예, 그래서 이 음정은 장삼도입니다. 제가 이제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음정을 들은 다음에 밑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음이 어떤 음이든 도레미와 라시도로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비교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잘하시면 나중에 정말 시창을 잘하시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음정 2도부터 7도 그리고 옥타브까지 모든 음정이 끝나면 이제 다른 조로도 개이름 창법으로 또 단조도 노래해 볼 텐데요. 장조의 첫 음계가 도레미로 시작하고요. 단조의 첫 음계가 라시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으로 시작하던 도레미와 라시도를 읽으실 수 있으면 어떤 다양한 조도 여러분들이 쉽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창을, 이러한 시창을 먼저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창의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3도 두 음정 사이의 중간에 온음으로 가상의 음을 넣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상상으로 정확하게 노래하실 수 있으면 정말 시창의 달인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청음하는 귀도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들리는 삼도를 속으로 아니면 자기만 들릴 수 있게 작은 목소리로 구분하면서 삼도를 구분해 나간다면 정말 여러분의 처음 능력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악보를 보더라도 쉽게 시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소리를 들어서 이게 몇 도인지 또는 정확하게 악보를 적을 수 있고 심지어 만약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좋은 멜로디나 음악을 악보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바로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멀리 갔나요? 이제 다장조 우리가 시창하는 정도인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음악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창이 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창을 연습하지만 이 시창을 연습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즐겁고 또 열심히 저와 함께 시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날마다 은혜로운 여러분의 찬양 응원합니다.